그건가 보다. 그거는 아까보다 훨씬 단단하네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파우더가 지금 이게 나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백큐음. 네. 보시면 야, 이 동작이 돼요. 거의 거름망이 써가지고 요즘 다 끝나고 나면 뚜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안에 모여져요. 깔아드리고 얘네들이 다시 쓰는 거니까. 근데 이게 차면 잘 안 들어가요. 왜냐면 살짝 빼고 이게 부드러울 거니까 아니면 살짝 이렇게 열어주시면 금방 빠져요. 안쪽으로도 얘 들어가거든요, 얘네가. 쓰면 끼울 건데, 끼울 때 중요할 게, 이렇게 끼우시면 얘가 걸려요. 바로 끼울 때는,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. 그래서 이거 다 빠질 때 이렇게 넣고, 꺼주시면 돼요. 꺼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, 이런 것들은 버려주시면 돼요. 네. 다 끝났으면 얘를 닫아주시고, 네. 얘를 이제 후추할 거라 가지고, 네. 자 여기서 보시면 클린 파트, 이걸 눌러주시면, 네. 얘 펴지고 위쪽에 보시면, 네. 에어가 나와요. 이렇게 에어건으로, 에어건으로. 디테일한 부분들 할 때는 좀 조심해 해야 되는데, 워낙 얇아가지고 이제 이게 그런데, 원래 이렇게 하고 부드러운 칫솔모로 좀 긁어주시는 게 좋긴 해요. 네. 지금 에어로는 좀 제한적인 게 있어가지고, 원래 부드러운 칫솔모였는데 지금 칫솔이 부드러운 게 없으니까 완전히 깨끗하게는 못할 거예요. 에어로 푼 다음에 안 털린 찌꺼기 같은 거는 물로 씻어도 되는 거예요? 아유, 안 돼요. 안 돼요? 바로 퍼져요. 아, 그러면은. 그러면 안 되고.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드러운 칫솔모. 이걸로 이렇게 살살 비벼주시면 돼요. 지금 보면 여기 부분들은 잘 안 빠지고 있거든요, 색깔이. 아, 네.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모로 이런 걸 털면 좀 잘 나와요. 이거 너무 굵어가지고 지금. 네. 보면 이렇게.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. 흉사이들. 네. 이게 좀 거칠어가지고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. 이걸, 이 작업을 이제 깨끗하게 안 해주시면, 네. 후처리 이제 우리가 저 컬러 본드를 했을 때, 네. 잘 안 나와요. 색깔이? 네. 일단은 워낙 작은 파트라서 간단하게만 제가 할게요. 어차피 테스트. 아이고, 이게 힘 잘못 주면 깨지기 때문에. 본딩을 하기 전까지는 약간 조심해야 돼요. 내구도가 약간. 네, 맞아요. 완전히 본딩이 될 때까지는. 다 됐으면.
여기서 할 건 이제 다 끝난 거예요. 어렵진 않죠. 네. 자, 사실 이거 됐을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봐서 다시 해주시면 되고. 네. 네, 온라인으로 가지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후처리를 할 건데. 네. 니트를 장갑을 일단 끼시고요. 네. 장갑이. 아, 이거 아니면 여기에 많이 있을 건데. 아, 이거 그럼요. 니트를 장갑. 흔들다 보니까 네. 나 덱스레스라서 녹아요.